네, 삼성중공업인데요. 뭐 최근에 해운, 조선 엮어서 다 너무 좋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. 네네. 크게 제가 봤었을 때는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뭐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박들의 연령이 선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노후화된 선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제 교체 사이클이 도래해 왔다라는 거죠.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수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. 두 번째 최근에 해운주 그리고 조선주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기폭제 역할을 한 사건이 있어요. 지금 수혜주 운하에서 운하 맞아요. 부근에서 이제 좌초 선박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몇 시간 전에 체크를 하니까 정상 궤도로 돌아섰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는 좀 장기화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맞아요. 또 걱정도 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는 조금 단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어찌됐든 근데 그 배가 일본에서 만든 배라고. 예,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예전에 이제 선박이 또 중간에서 한번 이제 좌초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.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노화된 선박이 모리셔스 해역에서 두동강 나면서 그렇죠.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이번 선박은 굉장히 선령이 얼마 안 됐습니다. 아주 신형 선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초가 된다라는 거 아마 기술적인 결함도 있을 그렇죠. 것이다는 얘기가 불거지면서 우리 역시 K 조선에 대한 기대가 K 당연히 올 조선에 대한 수밖에.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 전반적으로 조선주도 상승하고 있고요. 삼성중공업은 또 역대급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의 그런 계약을 따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면모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조선주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인 좀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? 네.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, 거의 뭐 수혜주 운하 사건 이전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한 차례 지난해 하반기에 움직였다가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.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, 규모가 상당히 있는 그런 계약건에 대해서 발표가 나타나긴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주 운하 발 소식에 의해서 그렇죠. 움직였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. 먼저 해운주가 움직였었고 또 삼성중공업 말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. 한국조선해양.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었다가 이제 연초에 다시금 이제 상승분을 거의 제자리까지 반납을 하는 위치까지 왔었어요. 그런데 또 최근에 또 수혜주발 운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이렇게 하고,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. 완연한 그 추세 상승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.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.